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소송, 형사소송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보험사기에 관해서 형사 변호를 하는 건입니다. 보험사기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적용되고 형량도 일반 사기죄에 비해서 다소 높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형사 방어에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보험사기로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와 처벌이 걱정돼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 사기를 주도한 자의 요청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 사기를 주도한 주범일 경우에는 횟수도 많고 이익액도 많을 것입니다. 자, 셋째로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보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자, 네 번째로 한꺼번에 조사받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에서 이 건들을 여러 건들을 어떻게 변호해야 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시죠? 저는 보험사기 사건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하우 전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의 범행 중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부분을 가려내어서 확실하게 혐의를 벗겨내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서 불기소나 무죄 판결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유죄로 인정될 범죄 사실만을 가려낸 다음에 각각의 보험사와 사이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탁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피해금을 변제해서 형량을 대폭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형량을 감소해야 되는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지극히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합의금이나 피해금을 변제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된 동기나 경위, 이익의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해서 실형을 피하시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보험 사기 범죄 수사 및 재판으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 연락해 주시면 정확한 해결책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